아, 예, 여보세요? 정혜 아, 기사. 예, 형님. 네네네네. 그래, 전화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예. 그, 뭐좀 상의하려고. 예. 그, 저기, 뭐야. 네네. 동규 말이야, 동규. 네네네네. 이, 이제, 현재 나온 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 해서 내가 그러면, 아. 현찰로 주겠다, 수표로, 어? 네. 그러냐면, 아니면 증여로 가져가면 좋은데 네가 증여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 예. 내가 받아서 세금을 내고 떼서 주겠다 수표로. 그럼 네가 알아서 써라.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그 이제 투자를 자꾸 해달래. 투자를. 그래서 네. 내가 세무 이게 조사 전에 나는 투자는 싫다. 잘못되면은 예. 법률적으로는 요건을 갖춘 투자지만 내용적으로 부실할 때그 책임은 결국 나와 우리 경영진이 질 텐데, 응? 네. 그게 대기업이 수사받는 가장 큰 이유인데 비자금을 빼돌린다고, 응? 근데 네가 어디서 변호사한테 그런 자문을 구했어? 그러면 너는 안전하지만 형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걸로 계속 해달래. 투자로, 응? 근데, 응. 형님, 저야 뭐, 저야 진짜 잘 법률적인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적으로는 어때? 세무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 이게 만약에 못 들어오면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송금 인정이 안 되고 그래, 응. 아마 그게 대표자나 그 실제 형사 한 처벌이야, 응. 네네 아 그쵸 저도 형사처벌일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면, 저도 뭐 예. 이게 수사 과정에 그런 게 많거든. 응? 처음에 1, 2년은 배당해주고 뭐 하고 이랬는데, 응? 그거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거지, 가장. 근데, 그게, 그래서 형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했거든. 근데, 나중에 이게 몇년 동안에 못 들어오면 처벌받아. 그게 예를 들어 나갔는데 전부 대손이면은 응. 아마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세무서나 이런 데서 충당금 금액이 왜 큰지 조사하다 보면 좀뭐 일단 세무상으로는 뭐 대손 충당금이 크면 송금 부인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송금 이게 손실을 부인해 버립니다. 예. 일단 세무적 쪽으로는 그렇고요. 뭐 제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세무적으로는 여튼 말이 안 됩니다. 회수가 안 되면 그래서 내가 이래서 차라리 남욱이 형한테 천화동인 완을 소송을 하면은 내가 너하고 금액을 응? 그저 남욱이한테 아, 그것도 괜찮 그 형님 그거는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렇게 한답니까? 그쪽에서? 아니 그랬더니 남욱이를 못 믿겠대. 그래서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래서. 응? 그래서 응? 그러면은 네가 그쪽에서 투자를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응? 그리고 투자금을 네가 돌려준다고 하면 걘 오케이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남욱이를 못 믿는데 그래서 그건 싫대. 그래서 형 근데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아니 근데 같이 붙어 있는데 싫대 그거는 또. 그래서 내가 저 하여튼간 법률적인 책임은 모두 네가 져라 그러면 나중에 문제 되면. 응? 근데 이거를 뭐야 세무조사도 하기 전에 만약에 출자가 되면은 응? 그거는 좀 그렇지. 좀 예, 형님. 예. 투자를 해더라도 세무조사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습니다. 몰라 나는. 그래서 저거 이제 유동규 몰라. 아, 형님, 저도 잘. 엄청나게 대들어 지금. 그래서 어제도 저 5억을 줬는데 현찰 1억, 수표 4억을 내려서 네돈 네가 가져가는 거 형이 뭐라 그러냐. 형은 그런 욕심 없어. 네돈 가져가. 응? 가져가는데 응? 형님. 가져가는데 걸리지 않게 가져가야지 내려서. 너 이거 걸리면 네 명은 다 죽어 내가 그랬어. 왜냐면 뭘로 방어할래 내려서. 그렇네요, 형님. 지금까지 시나리오는 다 조람의 타블이고, 응?
그리고 대선 전에 투자해갔다가 저 돈이 이동했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하려 그래? 네. 어디 계셔? 아, 저 플라자 CC 왔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골프 칠 만하겠다. 오늘 날씨 좋았습니다, 형님.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스트레스이신데. 나는 18 중공 때문에 미치겠고 그랬는데, 아, 여기에다가 이동기 문제까지 터졌어. 네. 아, 형님 스트레스이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출자로 하면 세무상으로 회수가 안 되면 대손 문제가 있고, 이거는 뭐 대손 손금 근데 불상이라고 그래. 만약에 세법상으로도 이게 아마 고의적인 걸로 문제가 있으면 아마 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세무상으로도 무리입니다. 예. 비용 그래. 인정도 안 되고. 예. 저게 만약에 네, 형님. 아무 법인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만한 요건이 돼야지 또 투자도 적격한지 아닌지 보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건 형님 법적으로 일단 뭐 그걸 떠나서 이게 뭐 일반 법인에서 제3자한테 투자했을 때 정상적인 투자면 괜찮은데요. 이게 이건 말고 다른 건이라 하더라도 좀 이게 고의적인 어떤 대손을 예상한 투자면 형님한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고의적인 그거는 대손이면. 뭐100% 처벌받아, 100%. 네. 그게 비자금 조성 방법으로 옛날에 쓰던 거라 안 된다, 네네. 이거야. 네. 아이고, 형님. 근데, 예. 그래, 알았어. 이따가 몇 시에 끝나? 이제 강남으로 이제 나가려고. 예. 아, 그러면 네, 형님. 문중동에서 커피 한잔 할까? 밥 그, 먹기 전에. 이따 그럼 끝나고 내려와서 할까요, 형님? 그래, 그러면 자기가 예. 편할 때 시간을 줘. 편할 때. 네. 내가 예.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녁은. 아, 형님, 저녁 식사하십시오. 저희는 그 그래. 참치집에서 먹고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냥 오늘 서울에 계셔. 서울에 계셔. 아, 잘 알겠습니다, 형님. 예. 그래. 시간 날 네네네. 때이 문제를 좀 상의를 해야 돼. 왜냐면 네네네. 이게 간단치 않아. 예, 잘 알겠습니다, 형님.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나는 어떤 수로도 줄게. 형은 욕심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네. 식으로든 주는데. 네네. 자, 그, 이란. 배당 받아가는 거 나중에 제3자나 누구로 아니면 증여를 받아가라. 그러면 증여세를 내면은 상관없으니까. 응? 네. 증여세 아니면은 이안 내가 그냥 회사에서 배당 받아서 그거를 너한테 수표로 네. 뭐 투자를 해주든 뭐를 해는 방법 그냥 주는 방법이든 뭐 하든 네. 개인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지? 네.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그것도 싫다 그 하면은 남무기간.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개인이 받아서 주면 세무상으로는. 그렇지. 네. 저야 이제 뭐 세금 형이 조금만. 예. 세금 조금 내면 되니까. 네. 형이 또 회사에서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네. 46%를. 응? 네. 자, 그렇게 조세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 그거 안 되면은, 아, 형이, 남욱이가 형한테 소송을 걸라 그래. 그러면 형이 화해를 해서 그거에 금액을 서로 정한 다음에 남욱이한테 소유권을 인정해서 주면은 남욱이가 너한테 투자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남욱이는 못 믿겠대. 그러면 누구를 믿어? 형을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니네 편을 네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해. 그지? 그럼요. 예. 사실상 네 편인데, 걔가. 네. 그러면서 형이 그래서, 남욱이 돈안 받기로 했어. 대신에 네 거에서 깔 거야, 형이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 뚱 해더니 알았다 그러더라. 야, 근데 저거 잘못 나가면 다 몰살이다잉. 형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야 뭐, 예. 왜냐면 시나리오고 뭐고 개 조셔. 저러면 돈이. 네. 일단 뭐, 저야 뭐 세금상으로 판단을 해도 저거 대손 부인하고 조사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뭐할몇년 텐데. 동안에 저게 대손 그 손실금이 충당이 돼야 돼, 투자가. 투자가 실제,
일단 상사 채권이 일단 5년입니다. 5년. 예. 5년이지? 네. 근데 한 저게 네. 이제 검찰 수사 나오면은 저게 적격한지 아닌지 볼 거라고, 그지? 저는 뭐 하여튼 뭐 세금적으로 봤을 때는 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형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몰살을 할 한번 거라고. 물어보십시오, 형님. 아니 예. 안 된대. 그럴 것 왜냐면 같습니다. 그냥 내막 없이 얘기해 주면은 아이 뭐 피다처만 괜찮으면은 상관없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느 정도 살짝 내기하면 몰살일 거라고 딱 얘기해. 잘 알겠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 참. 나무기가 지금 뭐 똥구멍에 바람을 엄청 넣나 거기서 봐. 논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내렸어. 야 배당 받아가서 아니면 증여로 받아가서 수표로 써. 수표로 쓰면은 개인 대 개인 거래인데 뭔 상관이 있어? 응? 네. 한 번만 돌리면 되지. 형이 배당 받은 돈을 반이 날라간 데는 그게 있지만 형이 아이, 그래서. 꺼내서 주는데 내렸지. 그랬더니 형의 부담이지만, 응? 그랬더니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간다 이거야. 네. 그래서 무슨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가. 아무리 받아가도 네가 뭐 이것저것 다 떼도 350억은 넘을 텐데, 응? 내려서, 응? 그렇잖아. 나무기 거 제외고 뭐 공통비 둘이 필요한 거 제외고 뭐 해도 그 정도는 될 텐데, 응? 응? 그랬더니 근데 이놈은 이제 그 세금 내는 게 싫은 거야. 근데 형이 볼때 몰살이야. 아니 저렇지 않겠어. 저 세무조사는 두 번은 있을 건데 한 번은 성남에서 한 번은 화천대유. 그지? 응? 그래서 예. 걱정이에요. 아이고, 형님 그래서 스트레스이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난 이건 저 말도 안 중동 되는데. 때문에 어차피 이 새끼들 늦을 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현에는 중공, 예. 너무 중공 갖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형님. 현에는 공사비 또 올릴 거고 이제 우리가 급파되는 거 알기 때문에 네. 그럼 네. 아주 머리가 뽀개져요. 저는 네, 여튼 스트레스 뭐 받지 마시고요, 형님. 그거는 그래. 예. 저는 좀 그래서 네. 솔로몬의 지혜계에 필요해 어떤 당파적인 친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닌 투자에 대한 거는 진짜 회계적이고 법률적인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다 죽어. 그리고 대선 전에 큰돈이 움직이면은, 응? 남들이 볼 거라고. 하여튼간 잘 판단해봐, 고민해봐.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한번, 응? 네, 형님. 그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아유, 씨팔, 난 그냥 다 때려쳤으면 좋겠어. 그냥, 아유, 돈이고 뭐고. 그냥 형님, 중공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쪽이 더 이슈인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래. 너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중공은 압박을 해야 돼, 애들을. 그래야지 제 맞춰놔. 응? 저거 뭐냐면 이 진입로 사다리 진입로 이런 데도 저올 가을 정도 돼야지 8, 9월 돼야지 준공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응? 왜냐면
국계공사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예. 생각보다 늦습니다. 아니, 늦어. 저거 나중에 민원이 크다, 아니? 예. 뭐, 양안 범인은 입주자들 들어오면은 입주자들 민원으로 시청을 압박해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거 웃기는 소리야. 응? 예.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가. 그거 안 돼. 잘 알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실무적은, 기술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아. 공무원들하고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예. 아주 실망해서, 태그랑 싸우면 돼.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지. 예. 아니, 걔가 뭔 힘이 있다고 공무원들을 인사시키고 그래.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또. 응? 예. 누구 힘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응? 아이고, 뭐, 형님 몇 달만 참으시죠, 뭐. 진짜. 아이, 참고 있어. 그리고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내가 참는 거야. 왜냐면, 내가 꾹 참는다, 진짜. 영학이한테 상의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예, 아이고, 그래. 내가, 저한테 푸십시오, 저한테. 왜냐면, 아니, 아니. 예. 진짜, 내가 꾹 참어. 왜냐면, 이 새끼들, 야, 내가 이런 놈들 데리고 일한 거 진짜 후회해. 저한테 응? 푸십시오, 저한테.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량이 영하기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이고, 무슨 그건 말인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냐, 아냐. 애들 아마추어야. 어? 아마추어고. 내가 나중에 이게 지금은 그냥 그나마 달리는 말, 네. 그냥 달리게 하는 거야. 좀만 참으십시오. 예. 진짜, 야, 내가 예. 여기에 뭐 썬데이 서울감서부터 무지 많어. 응? 네. 하여튼간 창피해 죽겠어, 시에 들어가면 물어봐서. 네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아이고, 그래.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네네, 잘 알겠습니다, 형님. 네. 그래. 응.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